난 그런 짓 안 했어. 나는 누나가 가오가 있네. 그렇지. 나는 말이야, 다른 년들은 거기서 웃음 팔고 네. 몸 팔고 3년 만에 성전환 수술했을 때 난 10년 걸렸어. 왜? 공장 네. 생활했거든. 아, 그 면목 떨어. 그 미싱. 그렇지. 군대 제대하고 와, 또 했어. 와, 진짜 대단하다. 그 힘든 일. 아. 근데 그 년들은 자기 몸 팔아서 했단 말이야. 더러운 돈으로. 와, 진짜 더러운 돈이야 그 돈. 진짜 누나 엄청 깨끗하게 번 돈이야. 나는 순수하게. 그래서 다른 년들 25, 6에 했을 때 나는 34세 했다. 와, 진짜 대단하다. 돈 벌었다. 10년을 벌었다. 왜? 유흥업소에서 몸 팔면 3년 걸릴까? 난 10년 걸렸어. 나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노동해가지고 그렇지. 되게 대단하시다. 내 첫사랑이 있었지. 걔한테 사람도 그렇게 다 뒤지게 맞았어. 이병헌이라고. 네. 짝사랑하다가? 아니, 아니. 고백했다고. 고등학교 때? 아니. 대학교 때. 대학교 때? 23살 때. 뒤지게 맞았어. 이 씨팔 새끼가 고등학교 친구라고 봐줬더니 미친 새끼, 이 또라이 새끼, 개이 새끼 아니야, 이거. 그러면서 때렸다. 엄청 맞았지. 그리고 난 다음에, 아. 왜 때려? 성전한, 어? 아니,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니까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지, 의식구조가. 오빠. 그 시절에는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러더니 소문 다 퍼뜨린 거야, 친구들한테. 왕따가 됐지, 뭐. 맞아. 야, 쟤랑 어린다. 저 새끼도 개인 새끼야, 저거. 소문 다 퍼졌어, 동네. 그 시대에도 게이라는 단어는 있었네. 있었지. 그땐 트랜스젠더라는 게 없었어. 개나 소나 다 게이라 그랬어. 아,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트랜스젠더들 지나가도, 야, 저 게이, 내 새끼들 저 미친 새끼들 게이 새끼, 이게 그 말이구나. 야, 저 게이 새끼 저 미친 또라이 새끼들 지나갔다. 정신병 자로 알았어. 나는 개새끼라고 하는 건 줄 알았어. 그게 게이 새끼라고. 정신병 자로 알았어. 그치. 봐봐, 우리가 걸음걸이니까. 똑같잖아, 여자랑. 걸음걸이가. 실룩실룩. 봐봐. 자, 게이 중에, 봐봐. 게이 중에. 여자 역할 맞는 애들은 남자처럼 똑같이 걸어 이렇게. 그치. 근데 트랜스젠더들은 자 몸 자체가 여성스럽단 말이야. 걸은 것도 여자랑 똑같아. 이렇게 걷는단 말이야. 실룩실룩 걷는다. 리듬이 있네. 그럼 되고 이렇게 걷는다. 이러면 트랜스젠더야. 근데 게이 애들은 여자 역할만. 그치. 걸음걸이도 다르지. 자 그리고 나는. 성전환 수술을 할 때 나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이 밑에는 안 했어. 난 휴멜이야, 휴멜. 자, 휴멜이 뭐냐? 위에만 하고 밑에 안 한 애들이야. 완트는 뭐냐? 완전 다 한 애들. 근데 나는 왜 하체를 안 한 이유가 있어. 이모는 바다출혈 그런 병이 있어. 이거를 하다가 위험하구나. 이걸 하다가 피가 너무 많이 흘려서 그치 불알만 빼는 불알. 엄청 아팠을 거 아니야. 아프지. 불알만 빼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체는 불알만 없고 호출은 있어. 여기는 했어. 이런 삐컷이야. 그런 아픔도 또 있어 나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을 거. 그런 아픔이 있고 내가 결혼을 안 한 이유가 완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난 결혼을 했어. 아, 결혼했구나. 결혼을 했어. 그 이해해주는 분이라. 아니, 여자라. 그렇구나. 내 주민등록번호를 왜 내가 안 바꿨는 줄 알아요? 혼인신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레즈비언으로 발전을 한 거야. 레즈로 간 거야, 레즈. 자, 남자, 여자가 있어. 남자끼리 붙어먹는 애들, 게이. 여자끼리 사는 애들, 레즈비언. 자 그러면 트랜스젠더도 레즈비언 성향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거라. 특이 케이스지. 아 양쪽을 다 좋아하는 거구나. 아니 아니. 아니지 아니지. 여자를 좋아하는 거지. 남자를 안 좋아하는 거지. 왜? 내가 뭐라 그랬어? 휴메일이 하나. 네. 여기를 안 했어. 네. 마다출혈 때문에 여기 하다 말았어. 덮었단 말이야? 네. 자 그러면 내가 남자를 좋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당연히 못 좋아하지. 그러니까 바꾼 거지. 노선을. 자, 노선을. 뭐 아니면 너. 그래. 전략적으로 후퇴. 어차피 정상적인 사람도 레즈비언 있고 게이가 있는데 그렇지. 트랜스젠더라고 레즈비언이 없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나는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해. 응. 여자를 좋아해.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해. 어.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해. 그래서 식구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아, 오늘 별 얘기 다 한다. 재밌어. 확실히 나이가 먹으면 현수야. 한번 얘기 들어봐. 어. 재밌지. 그리고 웃긴 게 나 같은 애들이 조금 있어. 그 유튜버 보면 싸이 없어요라는 트랜스젠더라고. 걔도 약간 좀 성전에서 좀 늦게 했는데 얘는 학원 강사 원장 출신. 싸이 없어요 치면 나와요 유튜브에. 공부도 잘하네. 얘 똑똑해. 키와 키스인데 나는 160. 형 이거 누나 이거 좀 보여줘. 이거? 어. 아이고 엄청 크다. 우와 크다. 우와 크다. 나 1.5 면허 있어. 우와 크다. 멋있네. 제가 만든 거예요. 개조한 거예요. 벤즈네 벤즈. 윌리스. 아니, 윌리스 집이에요. 이게 2차 대전 때 쓰던 윌리스 집이에요. 미국. 봐봐요. 기프품이고 옛날 집이잖아요. 윌리스. 군대 생활할 때 저 집 차 못 보셨어요. 이거 전용차. 아, 네. 그거 그거예요. 전용차. 잘 만들었네. 네. 저 해병대 나왔습니다. 628이요. 628이지. 혹시 해병대 나오셨나요? 아, 쉽게 아니에요. 네? 아, 진짜. 저 53입니다. 88분 거리입니다. 필승! 해병대 628기 김여라! 아, 멋있다. 멋있다. 그게 있어, 해병대. 나 잘못적으로 만들어줄 게 나름이야. 그치, 해병대 오늘 빵이 있으니까. 3단 기어야. 네. 최고 속도가 몇 킬로인 줄 알아? 몰라요. 60, 70 킬로야.
네. 타고 싶어? 고속도로에서 저거 60km, 70km 타고 가다가 뒤에서 뭔 꼴 당할라. 맞아, 맞아. 위험하다. 아유, 정말. 그때 당시는 저거 기아가 초창기 3단이었대요. 네. 최고 속도가 60km, 70km. 맞아. 이거, 뭐 해병대에서도 이거 썼죠? 썼죠. 멋있어, 차. 사월차 인결한 지면을 인결하는 거니까. 아니 아니. 네. 모두 속도를 조정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얘가 네. 자 이제 자동 조정 기능인데. 어 주죠? 봐봐. 어떻게 자동인데? 네. 얘는 이거를 해야 돼. 봐봐. 자 봐봐. 네. 자. 와 재밌다. 얘 후진이 더 빨라요. 네. 봐봐. 안 땡겼잖아. 응. 천천히 저속도로 어떻게 어디 가는 거야 자동으로? 봐봐. 아니 아니 그냥 가기만 하고 내가 조정해. 아 크루즈. 어 그렇지. 방향은 내가 해줘야 돼. 빠른 속도는 안 가요. 앞으로. 근데 물론 속도는 안 가요. 절대 빠른 데는 없다. 그렇지. 그러면 다시. 우리 다 이게 쇠야. 아니에요. 쇠 아니에요. 플라스틱이요? 쇠처럼 보여요. 플라스틱? 네. 쇠처럼 금속같이 보여요. 아유, 내가 지금 이거 기아 3단 넣은 거예요. 아까 자기 늦었죠? 네. 엄청 빨라졌어. 우와, 엄청 빨라. 자, 이제 2단이에요. 2단. 우와, 잘한다. 네, 이게 이제 1단이에요. 이거 1단. 뒤에 견인차도 다 뺏는 거. 이거요? 어, 견인차 있어. 저거 트레일러? 네. 어, 있지, 이거. 네. 근데 이거 옵션이 있는데. 네. 트레일러가 12만원대. 그게 있는 게 있어. 네. 그리고? 장도만 다 들어가. 그리고 여기, 포로드 있어. 네. 포로드 옵션으로 나와도 엄청 비싸. 엄청 비싸. 이거 담배 안 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또다 이해해 줄 거야. 어머, 지금.